누군지 알아요? 흑산도 아가씨. 흑산도 아가씨. 이 맞죠? 경상도 사람들 옛날에 저도 발음 잘 안 될 때 흑산도 아가씨. 흑산도 아가씨. 네. 이제 이 곡의 포인트는 뭐예요? 포인트? 네. 아, 포인트란 건 없고 그냥 이 뽕짝 노래를 이제 이 심심할 때 그냥 이 손으로 한번 멜로디를 탁탁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매력이죠. 뭐 그냥 밤에 나 몰래 소름 세월은 가고 이렇게 노래하려고 하니까 너무 촬영하니까 그냥 일부러 멜로디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냥. 그러다가 또 조금 더 그거 하면 일부러 또 높은 또 키에 가서 일부러 좀 흑산도 아가씨나 네. 서산 갯말이나 선말 선생님이나 이런 종류의 그 여자분이 부른 이미자 씨가 부른 이미자 씨나 조미미 씨가 부른 이런 노래들 이 밤에 이렇게 멜로디를 치면 추억도 새롭고 또 괜찮아요. 말 한 줄 가르쳐 준다면 1인 기타를 이제 치시려고 하는 분들은 먼저 그 이제 그 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진행을 좀 알아야 되겠죠. 그죠? 예. 지금 제가 이제 이 한번 비춰 봐요. 이 코드가 여자분들이 가장 예, 잡기 힘들어 하는 F 키 코드인데 F 코드는 예, 그렇죠. 그죠? 기타를 배울 때 여자들 F 때문에 다 기타를 그만 치고 이러는데 사실 남자들도 좀 힘들지만은 이 멜로디를 F키를 가지고 이 내림 C가 있는 내림 C를 조심하면서 예, 쭉 연습을 하다 보면 참 여기서 이 많은 그 재미난 노래들이 많이 나오죠. 이것도 F키고 이것도 F키예요. 그래서 이제 흑산다가시 같은 경우 조금 강하게 전주를 넣으려고 하면 일부러 네, 하이에서 놨다가 일부러 이제 또 멜로 칠 때는 또 기본 프레스로 오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죠. 잘 들었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예, 흑산도 아가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